2017년 5월 레버리지라는 책이 세상에 출간됩니다. 책의 저자 론 무어는 현재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투자 기업 프로그레시브 프로퍼티를 포함해 총 8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요. 그가 백만장자가 되었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불과 30이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기 불과 3년 전만 해도 5만 파운드의 빚을 지고 있던 그였지만 레버리지 기술을 터득하며 자수성가 부자 중 한 명이 되었고 책까지 출간하게 되었죠. 레버리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여기서 레버는 지렛대를 의미하는데요. 지렛대의 힘을 이용한 시소처럼 다른 사람에게 적당히 이를 위임해 위로 올라가는 결정을 뜻합니다. 업계에서는 아웃소싱이라는 말로 쓰고 있죠. 론 무어는 자신이 예술가로 활동하던 때를 예로 들었는데요. 돌아보니 자신의 작품을 구매해줄 에이전트, 화랑, 언론이 필요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 도움을 요청했다면 지금 그는 부동산 투자가가 아니라 예술가로 성공했을지도 모르죠. 그는 레버리지 기술을 통해 백만장자가 된 이후 몇 년간 자수성가형 부자 500명을 만나 그들의 성공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공통된 행동은 바로 결단력이었습니다. 론 무어는 부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단을 내리는지 정리하여 2019년 4월 책 결단을 출간하게 됩니다. 레버리지의 후속작답게 어느 정도 전작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결단을 내리기 위해 무엇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스냅챗의 에반 스피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대학교를 중퇴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를 중퇴하고 사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아 보이는 사례죠. 그러나 이들이 중퇴를 결정할 시점에는 이미 사업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고 모두 명문대에 재학 중이던 인재였음을 감안한다면 성공적인 결단은 수백, 수천 번의 작은 결정이 모여 만들어진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명문대 졸업장도 없고 마땅한 사업 아이템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에게나 세상이 필요로 하는 창의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마치 동굴 속에서 잠자는 곰처럼 능력을 내버려 두고 있죠. 각자 무슨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알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할까봐 두려워 섣불리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합니다. 론 무어는 어떤 분야가 되었든 간에 문제 해결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상상하는 바와 달리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두려움에 얽매여 현재 상태만 유지하는 데에 만족한다면 그게 곧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죠. 비록 과거에 나의 결단으로 어떤 일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나쁘게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나쁜 결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분별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 다시 도전하길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결정하기 위해선 우리는 시간과 감정 그리고 태도를 관리할 줄 아는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투자한 시간이 많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여러 일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도에 맞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면 본인의 생체 리듬에 맞춰 하나씩 스케줄링합니다. 식사하기, 옷 입기, 샤워하기처럼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 사이에 스케줄을 놓고 하나씩 쳐내는 것이죠. 자유가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어 자유시간이 늘어납니다. 포모도로 기법은 25분간 집중력 있게 일하고 5분씩 쉬는 과정을 말하는데 쉬는 시간을 5분씩 늘려가면서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레버리지 4D 법칙은 위임하라, 삭제하라, 연기하라, 하라 네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딴 법칙이며 잉여 결정을 줄여 일을 더 효과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감정을 잘 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가족과 회사를 위해,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가치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치가 있는 행동 중 하나로 크라우드소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소싱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고객, 추종자, 팬, 커뮤니티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말합니다. 특히 나보다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겸손한 태도로 검토와 수정을 수차례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면 자신의 브랜드 평판, 자산, 호감도, 대출 자격을 올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과 재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강점에 집중하되 약점은 보통 수준으로만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결단 방법을 통해 분별력 있는 결정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간다면 우리의 경험은행은 예전보다 더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